안녕하세요. 발차기에서 UT3D 어드밴스 강좌를 맡게 된 민시현입니다. 지난 에센스에서는 UT3D에서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을 다뤘고요. 이번 어드밴스에서는 UT3D를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UT3D를 잘 쓸 것인지 실무에서 쓰는 테크닉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기본 지원되는 컴포넌트 외에 아이트윈을 더 추가했습니다. 이 아이트윈은 많은 실무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므로 기본 컴포넌트와 함께 다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을 발견하고 탐험하고 그리고 이걸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강좌 어드밴스 강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UT3D를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석 달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